전문가는 또 어떤 종목을 마지막까지 살펴보고 있을지 함께 시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지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과연 뭐 중국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을 휩쓸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중에서 청담 글로벌 보고 있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중국에서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 종목군들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상시적인 PCR 검사라든지 시설 격리 그리고 봉쇄 조치가 해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나라에서 아직까지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지만 이전까지와 다른 점은 지금 이제는 개방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관련했을 때 화장품을 납품하는 유통업체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2위 기업의 1차 벤더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중국 코로나 완화 모멘텀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매출 비중으로만 봤을 때 매출이 약 85% 부분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크게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역성장한 적이 없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출이 19년도 매출이 370억, 20년도 매출이 770억, 21년 매출이 1,400억 원대인데 올해 매출만 하더라도 약 2,800억 원대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매출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외에도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도 계속 그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매출도 봤을 때 전년과 대비했을 때 좀 비슷한 흐름 보여지고 있지만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봤을 때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순이익만 봤을 때 두 배 넘게 성장하는 것을 봤을 때 마진율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장품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필러 사업도 굉장히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자회사 관련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매출 비중만 하더라도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6%에서 10%대까지 유의미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뭐 중국이라든지 뭐 관련했을 때 모멘텀이 있지만 지금 차트 모양을 봤을 때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주가가 윗꼬리가 크게 달려있는 모습 보여주고 음봉을 그려냈는데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매도를 강하게 때렸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에 좀 단기적인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추격을 하시기보다는 만 원대에서 지지하시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보시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